자체는 사실 배고픈 직업이거든요. 4학년 때부터 축구를 하면서 우리 한 가지 꿈이었었고 네, 거기에다가 그럼 간단하게 먼저 하는 일을 좀 소개를 드릴게요. 저는 대표팀에서 비디오 분석관을 맡고 있고요. 다른 사람들이라면 일반인들이라면 쉽게 접할 수 없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직접 와서 찾아뵙고 또 강연도 직접 특강도 멘토님들의 특강도 들으니까 더 유익하고 실질적으로 제가 진로에 어떻게 했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할지에 대한 설명을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어서 더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. 질문을 통해서 멘토님이랑 이제 질문을 주고받고 하니까 이제 저한테 필요한 것들 예를 들면 뭐 그 학과에 연연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. 또 이제 확실한 거는 늦지 않게 준비할 수 있다는 그런 점을 뭔가 크게 찾은 것 같아서 거기서 자신감 얻은 것 같아요.